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한국사에서 유난히 외침이 많았던 고려시대에는 고려를 지켜낸 여러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고려가란 전쟁 때는 1차 서희, 2차 양규, 3차 강감찬 이렇게 학창시절 공식처럼 외우신 기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1차의 경우 서희의 외교 담판, 3차의 경우 강감찬의 귀주대첩으로 연상이 되는 반면 양규의 경우 이름만 들어봤지 정확한 그의 활약상은 잘 조명되지 않은 감이 있죠. 그렇다면 구국의 영웅, 고려의 명장이라 불리는 이 양규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활약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규가 서희나 강감찬보다 덜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양규에 대한 기록 자체가 부족한 편이기 때문이죠. 양규의 전사에 대해서는 전해지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양규에 대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양규는 정식 군인은 아닙니다. 양규도 서희 강감찬처럼 문관, 즉 정치인이었습니다. 고려는 본디 중앙군을 편성할 때 전시에는 그 사령관으로 문관을 임명합니다. 그래서 거란의 1차 침입 당시 서희가 중군사였고 거란의 3차 침입 당시 강감찬은 상원수였던 겁니다. 고려사 양규열전에서 양규에 대해 소개하는 첫 구절은 7대왕 목종 때의 관리로 여러 차례 승진하여 형부 낭중이 되었다는 구절이 전부랍니다. 형부는 고려시대의 법무부 역할을 하던 부처로 정오품벼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낮은 관직에 있던 건 아니라는 소리죠. 양규가 형부 낭중이었다는 기록이 거란의 2차 침입 이전 기록의 전부입니다. 매우 빈약한 거죠. 1010년 11월 거란족 요나라의 황제 요성종이 직접 친정에 나서 무려 40만 대군을 직접 이끌고 고려를 침공했습니다. 제2차 고려거란 전쟁이었죠. 실제 40만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황제의 친정이었으니 병력수가 적지는 않았을 겁니다. 요나라 거란군이 압록강을 넘으면 바로 먼저 붙게 되는 곳이 오늘날의 의주인 흥화진이라는 곳입니다. 흥화진은 거란의 1차 침입 후 서희의 활약으로 새로 얻게 된 국경지역 강동 6주 중 한 곳입니다. 거란군이 압록강을 넘어 흥화진을 포위했을 때 양규가 흥화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대체 왜 양규가 이 시점에 흥화진에 있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저 양규는 도순검사라는 직책으로 흥화진을 지키고 있었죠. 도순검사는 유사시에 중앙에서 지방으로 파견해 왕의 특수한 명령을 이행하는 임시직으로 거란군이 압록강을 넘자마자 공격한 흥화진에 이미 도순검사로서 양규가 있었다는 뜻은 거란군이 압록강을 넘기 전 거란군의 침공 사실을 고려에서 먼저 인지를 하고 있었고 빠르게 양규를 파견했다는 뜻이 되겠죠. 양규의 지휘하에 흥화진의 고려군은 분투했고 거란군은 흥화진을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거란군이 흥화진을 포위하고는 거란의 황제 요성종이 흥화진 밖에서 추수하는 남녀를 사로잡아 각자 비단옷을 내려주고 흥화진으로 보내 항복을 권유하게 했습니다. 요성종이 군사를 일으킨 건 얼마 전 고려에서 벌어진 강조의 정변을 문제삼고 강조를 처벌하여 형정을 바로잡겠다며 그러니 흥화진에선 저항하지 말라고 하였죠. 이에 양규의 부장이었던 이수화가 답신을 보내 항복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요성종은 흥화진 함락을 포기하고 흥화진을 지나쳐 역시 강동 6주 중 한 곳이었던 지금의 평안북도 선천군인 통주성으로 남아있습니다. 통주에는 쿠데타로 집권한 강조가 무려 30만에 달하는 고려군을 데리고 진을 치고 있었죠. 흥화진에서 막혀있는 거란군은 흥화진 함락보단 강조의 주력군을 무너뜨리는 편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강조는 통주성에 들어가지 않고 들판에서 거란군과 싸웠습니다. 초반에는 강조의 고려군이 선전하더니 작은 승리에 크게 도취하여 방심했을 때 거란군의 공격을 받아 부대가 와해되고 강조는 포로로 생포되었죠. 애당초 고려군의 주특기인 수성전을 버리고 유목민족인 거란족이 자신이 써하는 야전으로 싸우려고 했던 작전 자체가 무모했죠. 요성종은 강조에게 항복을 회유했습니다. 강조는 모질고 혹독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항복을 거절해 처형당했습니다. 강조가 죽으면 전쟁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와해되었던 강조 휘하 고려군이 통주성 안으로 들어가 단합하여 항전한 끝에 거란군의 공격을 버텨낸 겁니다. 통주성도 포기한 거란군이었지만 요성종은 강조의 편지를 위조해 흥화진에 보내 항복하라고 한 번 더 설득하였습니다. 이때 흥화진에 있던 양규는 나는 왕명을 받고 왔으니 강조의 명령을 받지 않겠다 라고 하며 항복하지 않았죠. 요성종은 통주성도 그냥 지나치기로 하고 남아하여 강동 6주 중 한 곳이자 오늘날의 평안북도 곽산군이 곽주를 공격했고 곽주성에서도 고려군이 열심히 싸웠지만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곽주성은 함락당했습니다. 요성종은 거란군 6천명을 곽주성에 주둔시키고 나머지 병력은 고려의 수도 개경으로 향했죠. 양규는 곧바로 흥화진에서 군사 700명만 데리고 나와 통주성에 도착해 그곳에 군사를 더 모집해 총 1천명의 군대를 데리고 곽주성으로 향했습니다. 양규는 밤중에 곽주를 잠입하여 거란군을 급습해 모두 전멸시킨 뒤 곽주성을 탈환하고 성 안에 있던 고려인 7천명을 통주성으로 피신시켜 주었습니다. 양규가 흥화진에서 나와 주변 일대의 거란군과 싸우며 고려인 포로들을 구출해내자
강동 6주 중 한 곳이자 오늘날의 평안북도 구성시인 귀주성에 있던 귀주별장 김숙흥도 군사를 데리고 귀주성에서 나와 주변 일대의 거란군과 싸우며 고려인 포로 구출전에 동참합니다. 김숙흥 장군은 귀주성에서 나와 거란군을 습격해 1만 명의 목을 베었다고 하죠. 양규는 흥화진 남쪽 무로대에 있던 거란군을 습격하여 2천 명의 목을 베고 고려인 포로 2천 명을 구출해냈고 다시 이수에서 전투를 벌인 뒤 성령까지 추격해 거란군 2,500의 목을 베고 고려인 포로 1천 명을 구출했습니다. 3일 후 다시 여리참에서 싸워 거란군 1,000명의 목을 베고 고려인 포로 1,000명을 구출했습니다. 이날 3번 싸워 모두 이기고 애전이라는 곳에서 거란군 1,000명을 더 죽입니다. 양귀와 김숙흥이 구출해낸 고려인 포로들이 무려 3만명이 넘었습니다. 한편 고려의 수도 개경까지 내려간 요나라 성종은 당황합니다. 고려의 8대왕 현종이 개경을 탈출해 나주까지 피신을 가고 있었거든요. 요 성종은 지금 겨울이 한창이고 시간을 끌면 보급의 문제가 있으며 후방에서는 양규 김숙흥 장군이 누비고 있는 마당에 더 남진할 수가 없어서 철수 지시를 내립니다. 1011년 1월 회군하던 요나라 성종의 직속 부대가 하필이면 양규와 김숙흥 부대 인근을 지나쳤습니다. 양귀와 김숙흥은 절호의 기회라며 요나라 성종의 목을 치기 위해 고작 1,700명으로 황제 친위대와 화살이 다 떨어질 때까지 치열하게 싸우다가 양귀와 김숙흥을 포함한 1,700명의 결사대 전원이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그렇다면 거란군의 피해는 어땠을까요? 고려사의 기록을 그대로 읽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거란군은 아군의 기습 공격을 받은 데다가 큰 비로 인해 말과 낙타가 쇠약해지고 무기가 모두 망실되자 압록강을 건너 퇴각하기 시작했다. 정성이 추격하다가 적군이 강을 반쯤 건너자 후미에서 공격하니 매우 많은 거란 군사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 이로써 항복했던 성을 모두 수복하였으며 특히 양규는 원군도 없이 한 달 사이에 모두 7번을 싸워 많은 적군의 목을 베었고 포로가 되었던 3만여 명을 되찾았으며 말과 낙타와 병장기를 노획한 것은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었다. 전후 양규는 일종의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공부상서에 추종되었고 공신으로 책봉되었습니다. 현종은 그 후손들까지 책임지고 우대해주었죠. 현종은 양규의 아내에게 직접 교서를 작성해서 하사해주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대 남편은 장군으로서의 지략을 갖추었고 또 올바른 정치의 방법을 알고 있었다. 항상 송죽과 같은 절개를 지니고서 끝까지 나라에 충성을 바쳤으니 그 충정을 비할 데가 없었으며 밤낮으로 노고를 입고 직무에 충실하였다. 북쪽 국경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군에서 용맹을 떨치면서 군사들을 지휘하니 그 위세는 돌과 화살을 압도하였고 원수를 추격해 생포하니 그 힘으로 국토를 안정시켰다. 한 번 칼을 뽑으면 만 명의 적군들이 다투어 달아나고 강궁을 당기면 모든 군대가 항복하였다. 이로부터 성과 진이 온전할 수 있었으며 군사들의 마음은 더욱 씩씩해졌다.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었으나 불행에도 전사였도다. 빼어난 전공을 항상 기억하여 이미 공에 따라 벼슬을 올렸으나 다시 전공에 보답할 생각을 간절히 하여 더욱 널리 알리고자 한다. 그대에게 해마다 벼와 곡식 100석을 종신토록 내려줄 것이다. 훗날 고려의 11대왕이었던 문종도 조서를 직접 작성해서 양규에 대한 감사함을 표시했죠. 거란이 침략했을 때 서부명 도순검사 양규와 부지위 김숙흥 등은 몸을 바쳐 힘껏 싸워 연전연승하였으나 화살을 온몸에 맞고 함께 진중해서 전사하였다. 그 전공을 추념하여 마땅히 표창해야 할 것이니 공신각에 초상을 걸어서 뒷사람들에게 권장하도록 하라.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